네, 오늘은요 제가 직접 감으면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설명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측 돌리기, 바늘 외측 돌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눈에 잘 보이시라고 조금 큰 바늘을 저는 사용할 건데요. 먼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해당 목줄을요, 바늘 뒤쪽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 목줄의 길이가 중요합니다. 너무 짧아도 감기가 힘들고요. 너무 길어도 거추장스러운데요. 보통 한 15cm 정도, 요 정도 잡으시면 감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쪽을 이렇게 잡아주는 이런 텐션이 없지만요. 실제 낚시 현장에서는 낚싯대로, 초리대로 이렇게 살짝 밀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바로바로 그냥 돌리면 되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경우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 많이 불 적에는 낚싯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손으로 줄을 당겨가면서 한번 외측 돌리기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합니다. 줄을 밑으로 잡고 바늘을 그 위에 올리고요. 올린 상태에서 여기는 15cm 정도, 15에서 20cm 정도 줄을 낸 다음에요. 자, 감아주고요. 자, 한번 감았습니다. 또 엄지와 검지로 다시 잡아줍니다. 감아주는 거를. 두 번 감고 또 잡아줍니다. 세 번. 보통 바늘은요, 8번에서 12번 사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감는 것도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5번 정도 감았고요. 바늘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한 12번 정도 감겠습니다. 그리고 8, 9, 10, 11, 자, 12번 됐습니다. 12번을 감고요. 바늘 끝으로 돌린 다음에 한번 감아주고요. 줄을 잡고 그러면 이렇게 고리, 처음에 잡았던 고리가 나오는데요. 이 고리에다가 남은 목줄을 그냥 잡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입이나 포셉으로 잡고요. 지금 보시면 이 나머지를 잡을 때 저는 입을 사용했는데요. 보통 포셉으로 여기를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당겨주셔도 됩니다. 여기를 귀를 반드시 뒤쪽으로 이렇게 감아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대물과 랜딩 시 여기가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는 얇은 목줄로 바늘로 큰 고기를 잡는 그런 낚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작은 마찰에도 항상 긴장을 두고 저항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드시 바늘기가 꺾인 안쪽으로 지그시 잠겨주면 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반대편은 포셉으로 또는 입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묶였습니다. 자,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어부매듭이라고도 하고요. 바깥 돌리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가위로 길이는요, 어떤 분들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뭐 0.5mm를 남겨놓아라. 길 아주 짧게도 전혀 안 풀린다 그러는데 너무 짧게 묶으면 풀립니다. 모든 매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한 이 정도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새우가 이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남은 줄에 오히려 살짝 걸려서 잘 안 빠지기 때문에 이 줄을 너무 예민하게 바늘 커팅기로 바짝 자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어차피 당겨지면 조여지기 때문에 잘 빠지지는 않지만 제 경험상 이 나머지 마무리를 지으실 때 여기를 너무 바짝 자르면 풀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잘라도, 그러니까 지금처럼 너무 바짝 안 잘라도 됩니다. 조금 더 여유 있게 자르셔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목줄을 바늘에 묶으셨을 때 바늘 귀에서 나올 때 이게 전혀 여기 마찰이 없이 이렇게 쫙 뻗어져서 이렇게 감겨져야 됩니다. 만약에 감고 났는데 여기가 구불구불해져서, 제가 한번 일부러 연출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구불구불해져서
이런 식으로 바늘에 메어지면 절대 고기가 익지를 않는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늘 묶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목에서 그대로 이쁘게 이렇게 쪽 펴지게 묶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연습을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듭법 중에서 바깥 돌리기 같은 말로 어부 매듭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